아. 왜? 그. 장모님, 장모님. 네, 장모님이에요. 아이고. 어머, 록이 네. 키 큰 거 좀 봐. 어, 어쩜 이렇게 크지? 우리도 네, 선생님. 동교회랑 네. 어, 그리고 동교회 차포. 네. 우리 루지 가네. 아이고, 어느 정도에 완전 이제. 우리 자랑. LA 라이스 공항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 첫 번째 통과는 코나 공항에 있는데 저희 집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저기 이제 여자 한 명 보이는데 직원들밖에 안 보여요. 또 보면은 TSA 지키는 군인들 좀 보이고 이것도 뭐 모두가 그냥 스톱한 공항 같지만 보여요. 자, 다시 호놀룰루 공항 가서 영상 킬게요. 얘도 다 깨졌어. 정말 오래. 자, 코나 공항 매점 잠깐 들어왔는데요. 계란 3개에 4불옷이 뭐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스타 샐러드 8불옷이 와, 이거 한 11,000원. 햄 샌드위치 9불25.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공항은 이렇게 다 비싸요. 자,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아침인데, 요게 29불이에요, 전체가. 한국 돈으로는 3만 원이 넘죠. 가장 비싼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Your boarding will begin in about 5 minutes, so please go ahead and remain in last stop this time. We will begin from the back to the front. Mahalo. 저는 호놀룰루 공항에 왔는데 이렇게 활기차던 공항이 지금은 완전 썰렁 그 자체예요. 너무 암울해서 이렇게 공항 지금 모습 제가 있는 대합실만 보여드려도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호놀룰루 공항인데 공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뭐 존 1, 존 2, 존 3 이런 개념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있는 거는 이제 퍼스트 개념, 그래서 1등석과 그리고 노약자들, 또 뭐 어린아이들 있는 그 가족들만 지금 먼저 수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이 코로나가 이런 탑승 수속도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자, 저는 이제 LA 공항을 가서 소식을 전할게요. All unattended items and baggage will be confiscated and destroyed. 저는 이제 드디어 LA에 왔어요. 정말 아주 저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오자마자 배가 너무 고파갖고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북창동 순두부예요. 자, 북창동 순두부 지금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야외에서 이 페리오에서 이제 식사할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영역 때문에 하는데 지금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역시 뭐 정말 그 LA 유명 그 식당 핫플레이스는 또 틀립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다시 LA에서 이렇게 북창동 순두부 다시 찾아왔다는 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반찬이 나오고요. 여기 또 유명한 거는 이렇게 조개 한 마리 조그만한 거 이렇게 쳐요. 여기 또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여기 뭐 부담 없는 건 이제 영어 메뉴판이 있지만 한국어가 잘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문하는데도 어렵지 않고. 북창동 그 순두부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아, 순두부가 나왔어요. 와. 아, 좋다. 저는 곱창 순두부 아다리랑 드셨고, 토나 언댕님은 뭐죠 이게? 오리지널 비프 순두부요. 네, 깜깜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막 침이 막 넘어가 지금 먹기도 전에. 어우, 너무 좋다. LA 와서 밤 12시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Stay in the right two lanes. In 1.7 miles, turn right onto Wilshire Boulevard. 여러분, 오늘은 LA 2일차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데이비스로 이제 넘어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LA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공기가, 대기가 무지 탁해요. 산불이 크게 나갖고 지금 뭐 저쪽 멀리는 아주 그냥 회색 지대네요. 자, 오늘도 아침은 북창동 순두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LA의 이제 그 한인타운이에요. 엄청 커요. 차이나타운의 한 20배? 정말로 뭐 어디든지 가도 차이나타운이 제일 큰데 LA에서는 코리아타운이 가장 큽니다. 지금 뭐 이게 LA인지 한국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간판들이 다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아침도 북창동으로 왔어요. 저희는 이제 보급 창고에서 물품 보급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자, 출발. 다 됐다. 야, 캘리포니아 오니까 막 차도 붐비고 도로도 막 차선도 넓고 빨리 달리고 이건 적응 안 된다. 야, 하와이에서 운전한 거랑 너무 틀려갖고. 맞아, 하와이 로컬 사람 중에 캘리포니아 오면 너무 차가 빨리 달려서 무서워서 운전 못 한다는 사람들도 좀 많아. 그러니까, 야. 우리 옛날에는 여기 살았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희는 데이비스로 녹이 이제 학교로 안 가고 가기 전에 저희가 좋아하는 수달, 바다에 사는 해달을 보러 가요. 그래서 모로락, 모로베이로 이동 중입니다. 또 그쪽 가서 이제 연락을 드릴게요.